안녕하세요. 저는 렌즈 전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사 나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 달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오렌즈의 스칸디가 원데이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원데이 버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렌즈에서 이렇게 한 달용으로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로 제품이 나온 지 벌써 네 번째 제품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한 달용이 원데이 버전으로 출시가 될 때마다 미묘하게 한 달용과 발색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한 달용과 원데이 발색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도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감과 마찬가지로 렌즈 발색 역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칸디 원데이 라인의 제품 정보 말씀드릴게요. 오렌즈의 스칸디 원데이는 헤이즐, 그레이, 올리브 총 3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즐과 그레이는 20개입으로 금액은 32,000원이고 올리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10개입만 생산이 되고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재질은 퍼스폴리콜린, 퍼스콘 소재이고 그래픽 직경은 11.9mm입니다. 무도수에서 마이너스 8디옵터까지 근시 교정만 가능합니다. 스칸디 원데이 헤이즐 컬러 먼저 살펴볼게요. 화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맨눈, 왼쪽이 스칸디 헤이즐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눈동자는 전혀 커지지 않았고 눈동자 안의 색만 바꿔주는 컬러 렌즈입니다. 양쪽에 착용해볼게요. 노란빛을 띠는 밝은 톤의 브라운 렌즈이고 눈에 띄는 패턴은 없어요. 멀리서 볼까요? 이런 컬러로 사이즈가 좀 컸다면 좀 화려한 느낌이 많이 났겠지만 스칸디 헤이즐은 홍채색만 자연스럽게 바꿔주니까 정말 적당하게 티가 나는 브라운 렌즈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매장 기준으로는 기존의 스칸디 한 달용 3가지 색깔 중에서 이 헤이즐 컬러가 가장 판매율이 저조한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원데이로 출시가 되고는 아직 판매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레이 컬러보다 이 헤이즐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저번에 보여드린 한 달용과의 발색 차이 잘 모르시겠죠? 이제 비교해볼게요. 렌즈만 놓고 봤을 때 원데이 버전에서 레몬빛이 돌면서 아주 살짝 밝기는 해요. 하지만 착용을 해보면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렌즈만 봤을 때 약간의 밝기 차이가 있었지만 이게 막상 착용을 해보면 제 눈에서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다음은 스칸디 원데이 그레이 컬러를 볼게요. 이번에도 오른쪽이 맨눈, 왼쪽이 스칸디 원데이 그레이 착용 후입니다. 양쪽에 착용해볼게요. 중앙에 브라운이 아주 살짝 보이고 그레이는 에메랄드 빛이 나는 묘한 느낌의 그레이 컬러예요. 흔한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서 정말 매력적인 렌즈인데 색이 정말 자연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솔직히 볼 때마다 조금 감탄스러워요. 본연의 눈이랑 어우러졌을 때 동동 뜨지 않게 디자인하려고 많이 고민한 티가 납니다. 처음에 한 달용으로 스칸디 그레이를 착용했을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브 컬러를 즐겨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 그레이 컬러도 그렇게 과한 느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진짜 매력적인 색. 이제 한 달용과 비교해볼게요. 렌즈만 봤을 때 어떠신가요?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착용을 했을 때도 차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정말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헤이즐이랑 그레이 모두 한 달용이랑 원데이의 발색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재질만 퍼스퍼리콜린, 퍼스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 달 착용이 착용감이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원데이 렌즈만 착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원데이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칸디 원데이 올리브입니다. 오른쪽이 맨눈, 왼쪽이 올리브 컬러를 착용한 후의 모습이에요. 이제 양쪽에 착용해볼게요. 중앙에 브라운이 살짝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린빛인데 이게 촌스러운 그린 렌즈가 아닌 쨍하지 않은 색감의 은은한 올리브 컬러입니다. 이 올리브 컬러는 스칸디 시리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제대로 내주면서 눈빛을 아주 묘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또 얼굴에서 동동 뜨지가 않아서 정말 무난한 컬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주 손이 가던 렌즈였어요. 한 달용 세 가지 색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색깔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매장에서요. 이제 한 달용과 비교해볼게요. 렌즈만 놓고 봤을 때는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이제 한쪽씩 착용해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다른가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보는 순간 원데이 쪽에서 아이보리색 느낌이 올라오면서 한달용보다 더 밝게 발색이 됐어요. 한달용 올리브는 눈동자의 밝기를 올린다라는 느낌은 딱히 없는 톤 다운된 자연스러운 그린색 렌즈였는데 원데이는 좀 더 밝아지면서 약간은 더 화사한 느낌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모든 렌즈가 좀 밝게 발색되는 분들에게서 나왔던 색이에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더 밝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칸디 시리즈도 원데이와 한달용을 비교해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스칸디 한달용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색상을 보여드릴 건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안녕!